발 뒤꿈치가 푸석푸석하던 게 나아졌어. 발 뒤꿈치 영양제가 있던 거 같아. 내가 이걸 3개월 먹고 엄마가 너 머리가 달라졌다. 머릿결 엄청 좋아졌다. 비어있는 게 많이 채워진 것 같다. 저 이거 먹고 감기 걸린 적이 없어요. 아, 근데 너무 약쟁이. 나 진짜 약쟁이다. 약팔이 같아. 밥 먹기 전에 이걸 꼭 먹어야 돼. 이건 진짜 몸에 진짜 좋아. 내가 이거 먹고 살 2kg 뺐었거든. 응? 맛은 각오해야 돼. 그럼 괜찮아요, 그러면. 아니야, 먹어야 돼. 아니, 저 살. 식전에 먹어야 돼. 살 안 빼, 안 빼. 이 소화가 굉장히 좋아. 섞어서. 자, 마셔, 마셔. 서약 아니냐면. 마셔, 마셔. 마셔봐. 마셔, 몸에 좋아. 차가운 거 같은데? 맞아, 맞아. 그 맛이야. 발냄새 국물 맛이야. 근데 진짜 참 거 먹어봐봐. 이거 먹고 밥 먹잖아. 속 진짜 편해. 아니, 이 집을 지금 점령 중이야. 아, 맞다. 뭐, 루틴이 너무 많아, 밥 먹기 전에. 오늘 영양제 먹었니? 그만! 영양제. 그만, 멈춰! 이거 지금 먹어야 돼. 홍보 아니에요. 진짜 찐 루틴. 자, 혜진아, 우선 밥 먹기 전에 얼른. 아, 영양제부터 먼저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영양제 먹을 때도 시간이 따로 있다? 어떤 영양제는 아침에 먹어야 되고, 어떤 영양제는 뭐 저녁에 먹어야 되고, 이런 시간대가 있어. 그럼 이 식초물은 언제 먹어야 효과가? 아, 지금 빨리 먹으라고. 왜 안 먹고 있어? 빨리 빨리 먹어. 빨리 원샷해. 애플 비니거 사이다를 지금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다이어트에 엄청나게. 나 진짜 이거 찍고 싶다. 이거 찍으면 안 돼. 뭔가 잘못된 거 보는 거. 이거 진짜 먹어. 이것도 여자한테 진짜 좋다. 얘는 뭐죠? 뭐가 좋은지 내가 알려줄게. 봐봐. 머리 방금 먹은 거 이거거든? 난 이렇게 적어놔. 생리 불시에 좋고, 호르몬에 좋고, 가난성 난소 증후군, 고강장애, 탈모 예방. 근데 이거 먹고 내가 피부가 되게 좋아졌다? 근데 이게 또 알고 보니까 여드름 개선에도 좋다고 하더라고. 근데 또 좋은 게 비타민 B가 같이 돼 있어. 비타민 B는 완전 필수 영양소거든? 보여줄게. 저의 영양제 통이에요. 오마비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오마비를 모르세요? 아, 요즘 20대부터 다 잘 챙겨 먹는다고 하던데. 오마비가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B. 지금 내가 먹는 건 이거거든. 치아 튼튼, 뼈 건강, 수면 개선, 긴장 완화, 생리통 개선 막 이렇게 있어. 근데 내가 이걸 안 붙였을 때는 그냥 가끔씩 먹었단 말이야. 근데 붙이고 나면 진짜 열지? 보이지? 봐. 생리통 개선 먹고. 근데 이거 오메가3는 진짜 무조건 먹어야 돼. 너무 많지? 말하기 입 아파서. 대체 오메가3는 먹고 안 먹고 차이가 확실히 있더라고. 이거는 내가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잖아. 연골이 닳도록 홈트를 찍고, 연골이 닳도록 웨이트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손목도 아프고 무릎도 좀 아프더라고. 그러다가 알아봤던 영양제인데 이게 얼마였지? 한 12만 원 준 것 같아. 되게 비싼데 어쨌든 이 관절에 통증이나 염증이 생겼을 때 진짜 빠르게 완화가 됐었던 영양제고, 이 제품을 치잖아? 그러면 여든 관절을 새살처럼 만드는 이 여기에 파는 제품이 좋더라고. 로얄 캐네디언. 공부 아닙니다. 진짜 찐이에요. 그리고 탈모 있을 때 여기 정수리가 거의 약간 휑한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았더니 그 피부과를 갔어, 탈모 치료하는 곳을. 근데 이거를 먹으라고 줬는데 내가 이걸 3개월 먹고 엄마가 너 머리가 달라졌다, 머릿결 엄청 좋아졌다, 비어있는 게 많이 채워진 것 같다. 근데 이거 진짜 찐. 주변에 탈모 있는 친구들한테 이거 다 추천해가지고 진짜 효과 많이 봤던 영양제거든. 이게 비오틴하고 비타민C랑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진짜 좋아. 근데 우리가 먹은 거는 일일이 다 챙겨 먹기 너무 귀찮잖아. 그럴 때는 이제 한 포 먹는 거지, 이렇게. 오메가3, 루테인, 미네랄, 비타민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편안하게 한 포로 먹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요즘은 이거 먹어. 나 이거 막 일일이 귀찮아가지고. 내가 지금은 다 먹고 없는 게 있어. 그 이머전시라고 미국에서 파는 비타민C 가루로 파는 거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거 참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이거 진짜 감기 안 걸리고 싶으면 이거 드세요. 저 이거 먹고 감기 걸린 적이 없어요. 아, 근데 너무 약쟁이다. 나 진짜 약쟁이다. 약팔이 같아. 이거야 먹으면 머리가 살아. 이걸 먹으면? 감기가 안 걸립니다. 컨디션이 안 좋거나 막 으슬으슬 춥잖아? 그럼 이거 그냥 털어 마셔. 근데 진짜 써. 그냥 지금 하나 먹을까? 배부르겠는데요? 물. 물이랑 같이 드세요. 아, 진짜 좋아. 아, 목이 메여. 울고 있는데 지금. 상처인데. 이거 양배추 스틱 먹고 있거든? 위가 또 건강해야지 소화도 잘하고. 요즘 아침에 하나씩 먹고 있어. 맛은 없지만 건강한 건 맛이 없어. 다른 것도 많아요. 영양제 말고 이것도 있고. 이거 진짜 좋아. 나 혼자 산다 해서 한혜진 씨가 이거를 먹고 있더라고. 모델들이 하는 식단도 따라해보고 싶잖아. 근데 이게 그린 블렌즈 슈퍼푸드라고 하는데, 스피루리나, 클로렐라,
브로콜리, 시금치, 비트루트, 아사이베리하고 막 슈퍼푸드를 다 갈아가지고 여기다가 탁 하나 넣은 거거든. 그래서 면역에 진짜 좋아. 물처럼 마시는 건가? 물이랑 타서 먹어도 되고 난 요거트에 섞어서 먹거든. 또 이게 장을 깨끗하게 해줘.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변비 탈출 그냥 직방. 근데 향이 살짝 나는데 되게 좋네요. 역하지 않아. 그치 그치 맡아봐봐. 그 애플 비니거보다 훨씬 완전 좋아요. 약간 쑥향? 쑥 좋아하시는 분들 이걸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나는 쑥 라떼나 이제 쑥 파운드 이거 먹고 싶다. 이거 넣어가지고 미국에서 이거 진짜 많이 먹는데 아직 한국은 이렇게 유명하진 않더라고. 진짜 이거는 나만 알고 싶은 꿀템. 그리고 이거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막 견과류 종류별로 챙겨 먹기 너무 귀찮잖아. 그리고 여기 안에 땅콩, 아몬드, 호두, 마카다미아, 잣, 캐시넛, 피스타치오가 다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칼로리도 54칼로리밖에 안 되고 이런 거 그냥 하나씩 먹고 있어 지금은. 이거 먹으면 피부가 되게 좋아지더라고. 괜찮아 이거 먹어봐봐. 먹어. 이렇게 영양제를 꾸준히 먹으니까 확실히 감기도 안 걸리고 우리 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틀리더라고. 일단 피부도 좋아져. 되게 광고 같다 오늘. 일단 밥을 먹자. 응. 너무 귀엽다. 키노안을 넣어볼까? 우리 아점은 하와이안 포키입니다. 와사비 마요. 오, 해초가 있는 게 너무 좋다. 우리가 장이 건강해야지 우리 몸이 건강한 거거든. 아 유산균! 유산균 빠졌다. 유산균 무조건 양치를 하고 그 다음에 유산균을 먹고 있어. 아 저기 또 비밀 냉장고 하나 있는데 보실래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뭐야? 다이어트 유산균이야. 이거 유명한 거 아니야? 응. 체지방 감소나 장 건강을 한 번에 해줄 수 있대. 금액은 좀 비싸긴 한데 이거 먹고 그래도 되게 내 장이 좀 깨끗해진 느낌? 기분으로? 괜찮았던 것 같아. 이거 먹고 있고 이거는 생리 전에 너무 붓는다 그러면 그때 이거 하나씩 먹고 그리고 내가 발 뒤꿈치가 예전에 막 이렇게 건조했으면 이거 먹으니까 발 뒤꿈치가 푸석푸석하던 게 나아졌어. 발 뒤꿈치 영양제가 있단 말이야? 뒤꿈치 영양제라고 보다 이거 먹고 난 후에 달라졌어. 확실히 이렇게 뭔가 탱탱해진 느낌? 비싸 비싸. 아유 가격 좀 낮춰주세요. 없어요 이제. 없어. 밥 먹기 전에 너무 영양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네. 밥을 좀 먹읍시다. 배고파. 오늘 공복 유산소 가가지고. 와사비 선택 잘한 것 같아. 역시 마요네즈가 들어가니까 맛있다. 또 내가 영양제에 대해서 또 진심이니까 영양제에서 이제 우리 지용성하고 수용성 있거든? 그래서 이 수용성은 비타민 B나 이제 뭐 철분, 유산균 이런 거는 아침 공복에 먹으면 되게 좋아. 근데 마그네슘, 칼슘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식후에 먹으면 좋고 나 그때 이거 모르고 그냥 아침에 눈 떠서 막 8알, 9알, 거의 10알까지 그냥 빈속에 먹었었거든? 진짜 토할 것 같고 막 어지럽고 진짜 속이 막 쓰려서 막 너무 괴로운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시간대별 영양제가 있더라고. 오마비는 꼭 챙겨 먹어. 좀 챙겨 먹나? 오마비 무조건 드세요. 다른 건 안 먹어도 이건 먹어라. 이렇게 약사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 그래 이거를 먹지 말고 오마비를 먹는 것이 식초 트릭 몰라요? 식초 트릭? 이거 먹으면 진짜 살 빠지고 피부 좋아지고 몸에 염증을 다 내려준다니까? 진짜로 이거 논문 결과 있는 거야 식초 트릭. 그래. 약간 느낌이 있는 게 지금 진짜 화장실 하고 싶어. 이 몸을 싹 씻어준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틀릴 것 같아. 밥 먹으실래?